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이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에 대한 첫 재판 오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재판부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들여다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으로 보는 것이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을 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인 것이죠. 한마디로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재판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검찰이 수사한 다음에 그 법원으로 넘길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살인 내지 그 살인 미수 그리고 또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두 차례 무임 승차 있는 것에 대한 사기 그리고 또 흉기를 구입하는 척 하다가 사실상 이 훔쳤던 것에 대한 절도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이버 모욕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선이 그 평소 때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고소가 된 사건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당일에 있었던 살인, 살인 미수 그리고 절도와 사기 플러스 사이버 모욕죄 이 부분이 지금 그 공소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 아마 오늘 재판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조선의 범행 동기 드러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조선이 지난해 12월부터 어떤 대출받은 300만 원으로 집 근처에 PC방이라든지 뭐 집에만 머물면서 게임만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몰두를 했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사이버 모욕죄 혐의로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게 되자 그것을 이제 젊은 남성에 대한 어떤 분노감을 표출해가지고 이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경우를 그래서 뭐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뭐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총을 쏘는 게임 같은 거라. 뭐 이런 것을 그냥 스스로 오히려 게임의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몰입했다라는 것이 어떤 검찰 조사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신림동 이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공개는 되겠죠? 네, 거의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는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라든가 이번 사건 같이 강간 내지 강간 살인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명백합니다. 나아가서 이 무죄 확정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어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나아가 범죄 재범 예방 이런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 경찰청에서의 어떤 그 신상 공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좀 약간 그 독특한 것이 이른바 머그샷 우리가 그 피의자를 검거했을 때의 얼굴 키 이런 것들을 찍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 동의를 하고 머그샷을 촬영과 공개에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신림동 어떤 그 흉기 휴대 사건의 어떤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조금 더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결정이 되면은 빠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늘 오후쯤이면은 이 그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신상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부검 결과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직접 정의 원인이 둔기로 가격을 당한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 최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우발적인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어떤 사고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질식사라는 것은 목을 졸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에서 혐의점을 잡고 있는 강간 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와 사형밖에는 없어요. 일단 형 자체. 근데 강간 치사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 외에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감형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질식사의 소견이 나온 이상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간 살인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요, 이런 아주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이 사형이 필요하다 이런 논란들 또 여론도 들끓고 있죠. 근데 워낙 찬반 논쟁이 치열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사실 높아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흉악범죄가 굉장히 느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어떻게 보면 이해는 이해하듯이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마디로 네. 형법에 사형이 규정이 돼 있는 건 맞지만 네. 실제 집행한 적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엔이 우리나라가 뭐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는 어떻게 보면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기징역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굉장히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외교적 문제 또 아. 기본적인 어떤 피의자의 인권 문제 그렇다고 예. 누가 그거를 사형을 집행을 하느냐 이 아마 집행자의 인권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한 거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논의를 장을 열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어판 가능성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사형이라고 아니면 자백을 하거나 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가해자라는 분이 지능이 조금 낮았어요. 일반 사회 보니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재심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어떤 그 피해자가 두 명이었는데 두 명을 죽인 것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가 돼서 집행이 되었더라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물론 최근에 어떤 그 신림에서 일어났던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어떤 어판 가능성이 없겠죠. 본인이 예. 다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영상이 다 찍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성숙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사형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이 예. 마찬가지로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EU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을 하거나 사형제가 있으면 EU로 가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FTA, EU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EU에 제출을 하기까지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중요한 지적을 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밝힌 의견이 있는데요.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게 사형제도 집행은 이 외교적 문제,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해외와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쉽사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왜 그 한동훈 장관이 나오냐 하면은 사형의 집행에 서명하는 사람이 법률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 네.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과연 집행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의문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예. 20년이 지나면은 사실상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어떻게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예.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 형법에 개정안도 나와 있고 이 부분과 네. 관련해 가지고는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어떤 그것이 이제 사형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야기해 주셨는데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떤 중형에 대한 근데 실제 범죄 효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하지는 않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어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걸.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건 사법부 재판 단계에서도 그 어떤 개개별로 흉악범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재판장들이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제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되었는데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가석방이 없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가석방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어떤 재사회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와서 사회에 대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엄중하고 일번 100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